인천시가 경인아라뱃길 정서진에서 제23회 세계 물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세계 물의 날은 매년 3월 22일로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물 부족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유엔이 제정 선포한 날인데요. 시는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수변구역 수목식재와 아라뱃길 물길 투어, EM 활성액 나눠주기, 물사랑 사진전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. 행사장에서는 물사랑과 물절약에 대한 대시민 홍보 활동도 펼쳐졌는데요. 하천 살리기 추진단은 물의 재이용과 하천 살리기 운동에 홍보에 나섰고, 상수도 사업본부와 경인 아라뱃길 사업본부는 물 시음 행사를 운영했습니다. 또한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하천의 정화 활동과 수질 보전, 물절약과 물사랑 실천에 기여한 민간단체와 기업인, 학생 등 33명에 대해 시장 표창을 수여했습니다. 한편 인천시는 오는 30일까지 승기천, 공촌천, 나진포천, 굴포천 등 도심 하천을 대상으로 하천 정화 활동을 진행 중인데요.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물과 하천의 소중함과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효율적인 물 관리와 건강한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.